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마운테인 블레이드 워밴드를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거고요. 어디보자. 그래서 지금 내가 아이템이 뭐 소세지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제가 저번 편쯤에 하나 샀는데, 예, 이게 지능이 후달려서 이거를 못 읽어가지고 지금 짱 박아놓고 있었죠, 저거. 자, 일단 사라고스 쪽은 거의 다 끝나가고, 일단 이제 노르드 왕국 쪽은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다시피 했으니까 보병은 됐고, 캐릭터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 국왕 라그나한테 탈베르말, 예, 셀프 수여. 아니면은 근처 마을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얄렌도시 괜찮지. 자, 얄렌도시로 에일 전달하기. 얄렌이 어디였더라 근데? 얄렌 어서 한번 봤는데 내 기억엔. 툴카 나라. 그 와중에 소아디아, 이거 한때는 나름대로 천하를 호령하는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노르드보다 세력이 더 작아졌네요. 얄렉 모르겠을 때는 뭐다? 맵보기를 누른다. 여기 있었네요. 야, 근데 거리가 꽤 되는데 250원밖에 안 준다고? 참, 어떻게 날로 먹으려 그러네. 아이고. 음유신, 여행자 등등, 술집 주인. 천 경험치 좋구요. 그 다음에 얄렌 도시에서 좀 좋은 거 많이 팔고 있으니까 저것도 좀 어떻게 해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으나, 아니면은 마을 쪽에다가 친밀도 올리고 있으나, 그게 그거인 것 같으니까 친밀도 좀 올리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친밀도를 올려놔야지 이 애들한테 애들을 징집을 할 때 좀 좋은 병력을 많이 줘가지고. 되게 상황이 괜찮네. 그 한번 병력을 말아먹어도 되게 상황이 괜찮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촌장 아저씨. 콜? 훈련? 뭐 다음 여기서 이러는 김에 겸사겸사 경험치도 좀 올리고요. 한명이라 안명. 자, 들어와. 네, 아 뭐야, 한방이네? 예전엔 두방이었는데? 자, 소아디아와 산란술탄구 평화조야. 일단 이제 소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쟁 중인 데가 있나? 이 찌르기. 자, 끝냈습니다. 좋아. 소아디아 왕국에서 한 번 더. 베기어 왕국은 탈출 성공. 케리지트 칸국, 산란술탄국과 함께한다라. 소아디아, 근데 쟤네는 진짜 영주한테 줄 땅이 없어가지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네, 그렇게 저놓고도 계속 저러고 있네요. 저러면 저 멸망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건데. 자, 쿠인, 아, 풍족에서 보통. 근데 좀 이따가 다시 풍족으로 될 거예요.
잠깐만, 야, 2대1은 좀 위험한데? 좋아, 1대1이다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말이야 다구리를 치고 있어. 훈련을 하는데 잘 싸워. 좋아, 는 끝. 네. 자, 정의 구현하고 전투를 준비해봅시다. 야, 3번 너 대기해라. 근데 기병 너 하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 각이 아니다. 야, 이거는 바로 그냥 섞여 싸우네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 보이니까. 자, 내린 다음에 아 산적 산. 야, 산적 소장노한테 털려? 아니 그래도 나름 탈리고 있는 애들인데 왜 저런 애들한테 털려? 소장노한테. 잠깐만, 야야야, 이거 자, 4대1의 전설이다 이놈들아. 아, 예, 빠르네요 이거. 자, 남은 건 그게 다냐? 끝? 오케이, 끝났네요. 자, 부상자 8명 무난했고요. 그들한테 더 필요할 거라고 치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고 훈련 끝. 아, 근데 경험치를 안 주는 게 좀 아쉽긴 아쉽네요. 경험치까지 줬으면 금상첨화긴 한데. 정의 군병 8명, 정규 보병 하나. 자, 촌장 아저씨, 부탁할 일 좀요. 곡물? 그래, 곡물 정도면 뭐. 예. 자, 베기어와 캐리지트 강국. 일단 네, 천천히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그래봐야 좀 이따가 또 다시 전쟁 나가지고 막 예, 난리가 나긴 날 건데. 뭐 지금 당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네요. 자, 사라구스 번성하고 있구요. 아예 네. 내가 이거 열심히 띄워줘서 예, 띄워줘가지고 그런건가 아니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된건지 모르겠어도 뭐 잘되고 있다고 하네요. 달려라 달려. 잠깐만, 산란술탄국 요구. 술탄 하킴에게 보호선언. 로독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다. 산란술탄이랑 로독이랑 전쟁을 오래 하긴 했는데 지금 영토만 봤을 땐 상당히 체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잘만 하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거. 네. 그 와중에 스와디아랑 베기어 얘네는 아직 휴전 안 했대? 아, 휴전 안 했구나 너네. 아이고, 스와디아 저거 전쟁할 각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싸우고 있긴 하네요 또. 어떻게, 아니면 땅이 없는 거고 병력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베기어 마을에서 이탈. 티르 도시에 열리는 대원회장. 자, 돈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젤베기 히의 마을이었죠. 네, 일단 이쪽으로 쭉 달려봅시다. 쭉. 아하하, 머나먼 길을 떠나. 야, 난리 났구요. 산란 대 로독. 진짜, 와, 진짜 싸우네? 그래, 나름대로 뭐 할 줄 뭐 되는 그런 동네다, 그거지? 자, 근데 히엔 마을 맞았나? 아, 히엔 마을 맞죠? 네, 이러면은 총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자,
경험치 400 좋구요. 관계도도 올라갔고 리지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오,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되게 잘 됐구나. 털리지도 않고. 야, 마을 중에 이런 데가 되게 드문 편인데. 마을 촌장. 소를 안 돼. 소는 안 돼. 딴 건 다 돼도 소는 안 돼. 소는. 기소 재산 박탈. 네, 술탄국에서 재산 또 저놈을 기소 적어놓어. 맨날 나와 맨날. 자, 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디보자. 아, 나으리 당신이 납시어 이 누추한 마을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되게 좋아가지고 따로 뭐 부탁할 만한 거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 맛에 또 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니 뭐 이건 선행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나 좋다고 하는 일이기도, 아, 예, 일이기도 해서. 자, 촌장님! 뭐야, 없어? 아니, 잠깐만. 상황 되게 안 좋다고 나오는데 왜 없지? 어, 네. 되게 묘하네요, 이거. 어, 잠깐만. 아, 아니, 나 또 뭔가 했네. 일단, 애들 중에서 이거 왜 실패했냐고 따지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좀 간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아니 기소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된 게 애들이 이거. 야, 노르드는 어떻게 한 명을 아나. 한 명을 노르드 무슨 뭐 국제적 왕따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예, 나라가 왜 이렇지 이거. 아, 여기 있었구나. 자, 안녕하세요. 그놈을 소 좀 그만 가져달라고 해요. 에? 그냥 아 있는 걸로 해. 있는 걸로. 왜 계속 소를 가져달라 그래요? 어? 72명짜리? 근데 기사가 있어가지고 되게 무섭네요 저긴. 사실 뭐 기사야. 예, 내려오면은 땅으로 내려오면은 뭐 맷집 좋은 그런 거긴 한데. 백이어와 노르드 간의 휴전기가 만료. 설마 백이어 이거 빠른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관계가 어 아니 이놈들이 이거 내가 다 공물 갖다 줘. 도적도 잡아줘. 막 할 거 다 했더만. 아이고 참. 아, 비 오네? 와, 비 오는 거, 예, 비 오는 게 거의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투 중에 한두 번 본 적은 있어도, 야, 비가 오네요. 뭔가 되게 티르마을 분위기인 것 같네요. 어, 모험가라. 강도단을 사냥해준다면 150디나를 내겠다. 아,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는 근처에 또 없고요. 일단 강도단 미친 듯이 쫓아다니겠습니다.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네, 티르도시는 우리 거점급이라. 네, 이건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밤이라서 도망갔나? 어, 잠깐만. 뭔 소리야? 어. 잠깐만. 이거 치트 쓸게요.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아, 이거 왜, 하필이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일단 이거는, 아, 진짜. 야, 이게, 아, 나 이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치트까지 썼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아.
자 일단 시트를 쓰긴 썼으니까 이거 빵 같은 거 좀 버리겠습니다. 아이고 매. 자 나 내가 다시 왔어. 이번에 좀 할만한 거 좀 시켜주소. 네. 오케이 좋은 거 하나 나왔네요. 웬일이냐? 자 빵 버려. 빵을 하나. 곡물하고 뭐 치즈까지 아니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아니 뭐 어차피 돈도 많은 거 어차피 뭐 치트 한번 썼는데 어? 이것 이런 것도 못할 것도 아니고 어? 자. 어디 보자. 일단 납치 유괴범들이 규모가 꽤 있을 거예요. 한 4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길 거고 아무튼 그럴 거니까 간을 좀 잘 봐가면서 전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엘베르 마을. 어디 보자. 엘베르 마을이 되게 멀게 예, 엄청 멀게 있네요. 일단 스와디아는 지금 전쟁할 여력은 없을 거고. 어? 자, 스와디아가 마을을 요구했다. 케리지트 칸국과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다. 예, 그래. 해.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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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 케리지트랑 하는 거야, 얘들아. 와, 산란 술탄국 패배. 공성전했대? 와. 패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자. 그래, 끝났으면 좋겠지. 넌 죽었다. 자, 기병 대응 유지.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야, 얘들아. 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다. 자, 말한테 36댐. 어우야. 뭐야? 말 드샷? 말한테 헤드샷. 자, 얘들아. 보병 돌격. 좋아. 이 기병은 내가 데리고 간다. 와우, 야, 잠깐만. 야, 붙으니까 엄청 아프게 맞네? 말드샷 한 발 더. 야, 이거 붙으면 안 된다. 야, 마라, 이거 붙으면, 네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아니고, 네가 죽는 거야, 이거. 좋아, 잘한다, 우리 말! 화살 없고요. 칼로 바꾸고. 자, 기병 돌격. 기병 돌격 시키고. 자, 한 놈만 목을 베버린다. 아, 이걸 맞네. 자, 말 쓰러뜨리고요. 굿굿 좋아. 잘하고 있어, 얘들아. 잠깐만, 정규보병이 도적한테 죽었다. 아이. 제라무스 이거 좀 떠나있더니 감을 잃었나?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뭐, 나보다 잘 수술 잘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자, 끝. 좋아, 좋아. 우리 기병 잘한다, 얘들아. 근데 얘네 화살 다 썼나? 애들이, 화살을 안 쓰는 것 같, 예, 끝났고요. 아, 참기병이었구나. 어디보자. 궁기병한테 끝났습니다. 아, 일사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적절하게 잘 싸워줬네요. 전사 둘, 정예보병 하나, 전사로 쭉 업그레이드 됐구요. 그 다음 생화살 하나 나왔네요. 이러면 이거는 걔한테 주면 될 것 같고.
그게 누구였더라? 레잘리트였나 얘가? 장비 좀 보여주겠나? 오케이. 구부러진 거 끼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얘랑 바꿔주면 화살. 화살 나왔고 노르딕 실드 하나 생겼으니까 이것도 하나 주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티르도시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만나러 가라. 아, 거리 주변으로 가서. 자, 쏙, 쏙, 오케이. 어디 보자. 240디나르 하고 580 경험치. 그다음 일거리. 소떼로 운만. 아, 안 해. 소떼. 아, 안 해. 아, 그러니까 포로 좀 생겼었죠. 그러면 이제 선술집으로 들어가서 용병 기병하고 뭐 딴 사람은 따로 없네요. 라무 저거 맨날 있네. 저거 무슨 지광형이야. 무슨 티를 올 때마다 있어 쟤는. 아이씨 잘. 아이고. 자, 스와디아 계속 저러고 있고요. 아 진짜 무슨 계속 교환하고 앉아있어 얘네. 상단 호위병. 근데 상단 호위병이 이게 파이팅 퍽 쓰는 거 보면은 한번 고용해볼까요? 그래, 한번 들어와봐. 기병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고용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뭐 나름 잘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병이어도 지금 제가 기병을 좀 쓰고 있긴 하니까. 아, 기병 맞네.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하면은 용병 검사나 경기병으로 업그레이드 되네요. 어디 보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됐고. 라그나 성님. 병력 회복 많이 하셨네요. 허스칼. 저거 허스칼 훈련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경험치 하나 안 주는 똥 임무죠. 그 다음 제가 지금 허스칼이 아예 없기도 하고. 탈베르마을 근처로. 백이원의 노르드 또 싸우는구나. 또 전쟁이로구나. 자, 이러면은 지금 23분이니까 좀 더 진행할 수 있긴. 잠깐만. 자, 투리아가 군사작전에 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르스성이 있을 거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식량이 아직은 조금 있긴 하죠. 그러면은 사라고스 쪽으로 가서. 팔 거다 팔고 훈제 생선하고 과일이랑 빵 등등을 사서. 네, 좀 있긴 한데 이게 없으면 좀 예, 상황이 꼬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호르스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기어와 다시 한번 전쟁 중. 잠깐만. 투리아였죠? 그러면 얘 따라가면 되겠네요 이제. 자, 거기 잠깐만 서보시죠. 저희 예, 오케이. 그 이게 뭐라고 하네. 그 참, 네, 합류할 준비 됐으니까 빨리 갑시다. 쭉 따라가고 1,000원 벌었고요.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빨리 면담을 하자. 넌 죽었어. 어디 보자. 궁병들 대기, 기병 마찬가지로 대기, 보병 일단 대기, 기병 같은 경우는 후속으로 빠져서 이쪽에서 대충 대기. 어디 보자. 이렇게 해주고. 야, 말이 10댐밖에 안 들어가. 나름 좋은 활인데 이거. 자, 얘들아 돌격!
강화시키고 골로 갔고요. 자, 한 방. 근데 저런 전투마 같은 경우는 안 얻어지나, 에? 저런 거 하나 얻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건데. 야, 말 좀 빠르다, 너. 야, 이걸 또 눈앞에서 도망가네, 아이고. 정말 멋진 싸움이었어. 그럼, 그럼. 자, 사냥꾼 하나, 그 다음에 궁병 하나. 정규보병에다가 농부하고 여성농민에다가 보병이랑 전사까지 해가지고, 네, 꿀 많이 빨았네요. 어? 이것은 대충 만들었긴 했는데 겁나 좋아보이네, 아머. 네, 좋구요. 야! 네, 대충 만들었는데 겁나 좋아보이는 아마 하나 얻었습니다. 네, 무기가 좀 크긴 한데, 네. 아주 좋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자, 이제, 넌 이제, 중갑은 아니구나. 체인메일이면 좀 경량에 속하는 편이죠. 정확하진 않다만은 뭐, 일단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완료를 한 다음에, 이 양반이 투리아한테 가서, 가. 소 7마리 안 돼요. 좀 지금 왜 소 좀 그만 시켜. 그냥 곡물을 사오라고 하든가. 아, 맨날 소 사오래. 맨날 소. 잠깐만. 이 자식이 죽고 싶나 이거? 죽고 싶은가벼? 어디 있냐 이거? 백 한 명? 잠깐만 좀 많은데? 아, 해적이 7명 있고 보병이 34명, 기병 15명, 정규보병 7명, 숙련조사 9명, 초코병 16명. 저격병이 2명이고 기사가 4명이라 완전 최정예는 아니거든요, 지금? 부대 상황이 완전 완벽하게 최정예는 아니에요, 지금. 아, 잠깐만. 아, 이거 털리면 안 되는데? 아이씨, 지금 이거. 오케이, 뺄 만큼 뺐고, 급습 막았고. 자, 투리아 지금 오고 있긴 해. 아, 씨! 아, 이 쌍놈을 거. 그래. 보병 대형 유지. 보병 대형 유지. 자. 어디 한번 죽어라 싸워보자. 이건 칼이다. 이건, 야, 이건 칼, 칼이다 칼. 이게 마을에 합류를 해준 거는 좋은데 애들이. 내가 40명 잡아야 된다. 1대1 교환 하더라도 내가 40명 잡아야 돼. 왜 이거 어떡하냐. 난리가 났고요. 야, 매치 좋고. 저놈은 진짜 저 종군 민간인, 민간인 주제예요. 민간인 턴 놈들 일하냐 저거. 아, 네, 한 방에. 자, 교환비 어떻게 되냐. 14 사망, 30 부상. 오케이, 66 사망. 조카, 좋아, 좋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공병 대용지. 야, 기병 너 닥돌하지 마. 야, 죽어, 그러다가. 자, 대용 유지하고 3, 1. 아, 야, 돌격해, 돌격해. 아, 이제 죽든가 말든가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 와중에 제람스 어디 갔어, 이거? 아니, 힐이 안 돼.
오케이, 죽을 뻔했네요. 어우, 방금 전에 마시니까 야 바로 나오는 거 봐라 저거. 아군 군병. 아, 네, 이걸 또 골로 가네요. 자, 남은 건 이도 하나다. 뭐야 이거? 아, 이겼네. 와, 이겼네. 해적 7명 구출했고. 에이, 들어와 봐라, 그까짓 거. 자, 매걸 관계가 악화되긴 했는데. 아, 진짜 포로로도 작게 해주지. 아이씨. 뭐야, 투리어 얘는 또 왜 이래? 포기했어? 자, 일단 피해가 좀 있긴 했는데, 제라무스가 열심히 그 힐을 해준덕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다행히. 뭐야, 그 와중에. 야, 해저 업그레이드 하면 징집병이 돼? 야, 이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야, 무슨 기본 병력보다 더 구려. 네. 근데 저 합류한 분이 계신 계세요, 이거? 어, 진집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스미릴라 마을. 이스미릴라 성과 제이에크 마을. 좋습니다. 그래, 사냥꾼 좋다. 네, 좋아. 길러놓길 잘했구만. 이스미릴라랑 제이크. 제이에크 마을은 어디 있지? 제이에크가 바야잭이고, 페어리신. 네바첸데? 승부자. 얼버크, 제이에크.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와씨, 깊게도 들어간. 몇 명이었냐? 자, 카멜. 거의 그냥 정예병 끌고 왔구요. 깜짝아야, 산란술탄국. 이스미릴라 마을도 정찰해야 되죠. 자, 정찰했지, 제발. 야, 오케이, 정찰했고. 가다보면은 이리 좀 멋있게 하나 있는데. 뭐야, 얘 어디가? 자, 마지막으로 페아리섬 말고 딴 데 있을건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제일크 마을. 자, 제일 그 마을을 정찰을 하고. 오케이, 자, 투리아를 이제 만나면 돼요. 문제는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자, 정찰했습니다. 자, 바이슈터 레벨업 했고요. 이거 다 뭐야? 잠깐만, 야, 어떻게 되냐 이거 싸움이? 200명, 300명은 기본이고 한 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아군 부대가, 400명 넘겠다. 아, 뭐야, 야, 전쟁 중인데 왜 연애를 열어, 이 아저씨가. 아, 어디가! 아, 니가 가면 어떡해! 야, 그 와중에 포위 또 풀었네? 이 왕이 트롤링을 하네요. 야, 왕 트롤링 봐라 이거. 일단 쭉 따라가 주면서 근처에 좀 털만한 애 있으면은 털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털만한 애가 없어 보인다? 잠깐! 자, 반갑습니다. 난 주억 속 보름달이라고. 죽어, 한복하나 죽어라 이놈아. 항복하거나 죽어라! 어디보자, 관계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뭐 내 할 바 아니고? 자, 보병 대응 유지, 기병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대기. 야, 기병 이거 그냥 너무 달렸는데, 기병? 자, 보병 돌격! 이거 안 되겠다, 기병이랑 돌격.
야 근데 얘네 만만치 않다. 30명 죄다 죄다 기병이야. 근데 쪽수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병력 질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잘 안 되네요 얘네. 그래 니 말이 그렇게 빠르다고 내 화살보다 빠른지 한번 지켜보자. 는 화를 안 꺼내고요. 아이씨 그냥 달려서 잡을란다. 아야 아 맞췄으면 말 아 말 바로 그냥 업 예 업 예 그 없는 건데 아이. 어디 보자. 얘들아 좀 서봐. 어 좀 어 예, 랜스 차지 있잖아. 기병을 로망 아니겠냐 그게. 차징 딱 해가지고 딱 받고 하나 기절시킨 다음에 그대로 죽는 거야. 자, 자 한 방에 보냈고요. 아 저기쯤에 있구나. 저기 별대 다 있네. 자 일단 단체로 도주하는 중이고요. 아임 싸우나? 뭐 나는 자랑스러운 백이어 병사다 이러면서 싸우나요 계속? 나와봐 나와봐. 뭐 칼하나 칼침 한번 놓기 드럽게 힘드네. 네. 자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4사망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그렇게 됐고 틸이다 프로요. 잡아갈 그냥 잡아갈란다. 속도적 등등 다 잡아놨고. 아 그냥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못 팔 것 같았는데 그냥 아 내비 둘 걸 그랬나. 사냥꾼은 로드 공병 바이슈터는 됐고 정의 공병 허스 오케이 허스칼. 어? 캐리지트 화살? 자 송곳 화살 끝 아이템 하나 나왔구요. 이 다음에 내 기억엔 분명히 이거 뒤에서 쫓아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지는거 보고 그냥 도망갔나? 어? 반갑소라똠! 자 한복하거나 죽으면 됩니다. 아이고매 이거 지형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돼있어요. 3번 예, 닭돌하면 안된다. 그거 돌격하지마. 닭돌하면 안돼. 자 일단 건너올 땐 여기밖에 없거든요. 보병 여기서 대형유지 그 다음 기병 여기서 대형유지 기병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대형유지. 어 잠깐만 예상과는 다르게 딴 데로 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보병 시간 없다 돌격. 자 일단 기병이 힘을 못 쓰는 동네에서 잡으려면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자 제라무스 일 잘하고 있고요. 자, 끝! 어, 뭐야, 끝 안 났어? 남았대, 어디? 아, 저! 도망가고 있네요, 저기에다가. 그냥 기병하면 돌격, 어, 아. 기병 한번 싹 돌격하라고 해주고, 어디보자. 아, 뭐, 그냥 쳤네요, 네. 어디보자. 6명 부상으로 끝났고, 라돔 탈출, 여성 농민하고, 그 다음 농부. 이거 말 털었나 보네요, 얘네. 살아나 그 다음 터번 등등.
야, 근데 화살이 410원이야? 뭘로 만든 화살이길래 이렇게 비싸? 네, 화살 하나. 뭐 좋은 화살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 동네는? 아, 약탈당한 적. 어디 보자. 일단 조질만한 애들은 거의 다 조진 것 같으니까, 아, 이제 차라고스 쪽으로 쭉 가서 페나다 마을 지금 약탈당했거든요. 근처에 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근처에는 뭐 별다른 애가 네, 보이진 않네요. 어? 용병 석궁병. 그래, 한번 들어와봐. 올라가면은 딱 그... 예... 걔네가 있는 그 노예상인이 있는 그림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 그런 그림은 따로 안 나오고 노르드 왕국에서 감금 상태에서 풀려났고 페나다 마을 아직 약탈당한 상태고. 자, 그럼 42분 동안 어? 자, 스와디아 대 노르드? 일단 베기어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공격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스와디아거든요, 이거? 스와디아가 전쟁을 선포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니까 네, 쟤네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우, 그리고 일단 영상이 42분까지 됐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전투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